와, 진짜 너무 징그럽다. 자, 일단 얘네들을 꺼내보자. 와, 얘네들도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굽혀있는 게이 정도면, 쫙 폈을 때 30cm 가까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충격적인 고백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연가시를 제가 한번 사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생 최초로 연가시 키우기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갈색형 연가시, 그냥 무슨 비빔면 딱면한 가닥 같아요. 이거 보면 진짜 비빔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하얀 색깔 연가시예요. 지금 한쪽은 갈색인데 한쪽은 하얀색이에요.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가시를 사육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육통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전 세계 최초 아닌가? 국내 최초로 연가시 사육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가시를 각각 한 마리씩 넣을 통을 준비했어요. 열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뚜껑에다가 제가 숨구멍을 뚫어놨어요. 연가시가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아주 미세한 숨구멍을 뚫어놨고요. 먼저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채웠고 이제 연가시를 한 마리씩 넣어줄 건데요. 지금 이 연가시들이 이곳에서 잘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가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습한 땅에서도 산다고 하는데, 일단 연가시 하면 물이기 때문에 물속에 키울 거고, 지금 이 수초를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준비는 했어요. 일단 연가시부터 한 마리씩 넣어봅시다. 어우, 지금 연가시를 분리시켰는데 아주 그냥 오징어, 물에다가 오징어 굽듯이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갈색형 연가시를 통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읍시다. 들어갔다.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갈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연가시를 통에다 넣어줄게요. 들어왔다. 들어왔어. 자, 스스로 들어갈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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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뭐야. 설마. 오! 오, 야! 봤어요, 여러분들? 와, 뭐야? 야, 얘물 빠져나간다? 왜 빠져나가는 거지? 물에서 탈출했어요. 자, 다시 한번 나볼까? 원래 연가시가 물에서 사는 녀석이 맞는데, 지금 갈색형은 그냥 얌전히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물속에 안 들어가요. 연가시가 꼭 사마귀의 몸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곱등이 몸에도 있고, 잠자리, 뭐 수소생물 몸속에도 들어있는데, 물속에서 살 건데 보면 왜 물에서 빠져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와, 물을 그냥 탈출하려고 그래. 들어간다. 연가시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는지 또 지켜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아까는 빠져나왔는데, 오, 들어간다. 야, 이제 완벽하게 꼬리만 들어가면 된다. 와, 연가시가 들어갔어요. 역시나 물을 좋아하는 연가시. 수초를 넣으면은 오히려 조금 안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줄게요. 자, 연가시의 움직임을 좀더 제대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지금 수초를, 여러분들, 수초를 한 군데에다가만 한번 넣어볼게요. 하얀색 같이 섞여 있는 이 통에다가 수초를 한번 넣어볼게요. 수초를 넣으니까 수초에 몸을 베베 꼰다. 자, 일단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은 나머지 한쪽에도 넣어주고 해야지. 와. 신기하다, 진짜. 자, 여러분들. 사마귀의 몸속에서 나온 연가시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려고 통에다 넣었는데, 이게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관찰하면서 가끔씩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토!